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사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우회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회전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죠? 우회전이 어려운 이유는 전방도 확인해야 되고 교통의 흐름도 파악해야 되고 신호등도 체크를 해야 되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가 직진차가 오는지 아니면 정면에서 대항차 또는 비보좌인차 또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는지 또 우측에 또 사이드미를 통해 가지고 공간 사이로 끼어들어오는 킥보드라든가 오토바이도 봐야 되고 또 저쪽에서 사람이 뛰어오는 것도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우회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은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서행 구간이라고 말을 하고요. 서행이라는 말은 천천히가 아니라 즉시 멈출 수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는 것을 서행이라고 합니다. 즉시 멈출 수 있는 상태,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갑자기 차가 내 앞으로 돌진할 때 급정지, 바로 멈출 수 있는 속도, 그게 서행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다 보면 뒷차들이 많이 빵빵하죠. 그죠? 운전 잘하는 분들 빵빵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운전 잘하는 분들이 다들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사고를 많이 일으키죠.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 뒤에 빵빵 신경쓰지 마시고 내가 사람을 치면 안 되니까 느긋하게 여기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앞에 정면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일시 정지했다가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제 차는 뒤에 적신호 시 우회전 보행자 주의 일시 정지했다 가라고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추돌 주의라는 스티커도 제가 만들어 붙여놔서 요즘에 제가 그걸 지키고 다니는데 뒷차들이 빵빵 잘 안 하더라고요. 혹시 스티커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인쇄하셔가지고 붙이고 다니십시오. 저도 붙이고 다니는데 창피할 거 없습니다. 뭐 안전을 위해서 붙이는 건데 뭐. 그래서 무료니까 언제든지 스티커 인쇄해가지고 라벨지로 인쇄하셔가지고 붙이고 다니시면 좀 더 여러분들 빵빵 소리 안 들고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우회전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도로교통법 개정돼서 이 빨간불에 정지했다가 우회전을 할 건데 이 정지가 중요합니다. 이 정지했다가 발을 떼면 이 차는 굴러가는 속도가 있죠? 한 8km에서 10km 사이에 크리프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우회전하면 가장 편한데 너무 느리니까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엑셀을 밟는데 우리가 엑셀을 밟을 때 저번에도 엑셀 훈련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RPM이 1200에서 1400 정도 올리는 훈련 한 적 있을 겁니다. 그 정도만 밟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우회전할 때 이 핸들 돌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핸들 돌리는 타이밍. 자, 기본적으로 핸들을 막 돌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기본적으로 차선으로 차를 약간 꺾어서 이 우리가 우회전하는 도로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때 차가 이렇게 꺾여져 있으면서 좌측을 봐야 되는데 요 정도 꺾는 거를 얼만큼 핸들을 돌려야 될지 몰라 하는 분들이 있죠. 그죠? 요 정도가 보통 차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각도가 한 8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8도면 우리가 핸들을 이렇게 180도 정도 돌리시면 돼. 8도에서 한 10도 정도. 그럼 180도 돌리는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다 틀려요. 제가 지금 불법 주정차를 내놨습니다. 만약에 왼쪽 2차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된다라면 90도만. 3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180도만 이렇게만 꺾어주시는데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타이밍. 지금 오른쪽에 사람들 건너고 있는데 저 오른쪽에 곡선이 있어요. 그죠? 이 곡선이 안 보일 때, 안 보일 때 꺾으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오른쪽으로 꺾어버리면 우측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 저 횡단보도하고 내 차의 거리가 10m 이상이나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차는 저 횡단보도에서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꺾어 들어가기 때문에 10m 떨어지는데 지금 꺾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꺾이는 부분이 안 보일 때 꺾으면 내 차는 사실 횡단보도하고 딱 1m 정도 떨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이제 가볼 건데요. 자, 우회전할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그리고 핸들 돌리는 타이밍. 그리고 핸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90도에서 180도 꺾는다. 그리고 나서 꺾은 상태에서 엑셀을 밟지 마시고 좌우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안전해지면 엑셀을 밟는데 밟으면서 어디를 본다? 내가 가고자 하는 도로를 본다라는 거. 자, 한번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측 깜빡이 켜고요. 자,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 오른쪽이 여기가 안 보일 거예요. 자, 여기가 안 보입니다.
예, 이때부터 이제 꺾어야 되는데, 이때 우회전 180도를 꺾는데, 이걸 천천히 꺾는 게 아니라 빠르게 꺾습니다. 빠르게. 지금 미리 다 돌려 놓을게요. 미리 빠르게 꺾는 거예요. 이렇게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꺾어 놓으면 내가 가도 오른쪽으로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고 이때 좌우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 다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자 여기 불법 주행차 있으니까 중앙선이 되겠죠. 중앙선을 보면서 살짝 엑셀을 밟으면서 패스트아웃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살짝 핸들을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아셨죠?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갈 겁니다. 그죠? 1차로에서 2차로를 사선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돼요. 이때는 90도로 꺾을 거예요. 언제? 오른쪽이 안 보이면. 자, 오른쪽이 안 보이면 90도. 꺾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중앙선 보면서.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핸들은 빨리 꺾어도 됩니다. 느리게 꺾으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느리게 꺾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끝에서 가니까 180도겠죠, 그죠? 자, 여기서. 자, 오른쪽. 자, 적신호니까 한번 정지했다 가야 됩니다. 그죠? 정지했다가 좌우 살피고, 그 다음에 엑셀 살짝 주면서 오른쪽이 안 보이면, 자, 180도 빨리 꺾었죠. 왼쪽 보고, 자, 오른쪽 보고. 그리고 여기 1차선을 보고 중앙선 1차선 가장자리선 나는 2차로 진행합니다.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적신호에 당연히 한번 정지합니다. 여기는 약간 오르막이네 그죠? 엑셀을 줘야 됩니다. 한번 정지 좌우 살피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여기가 안 보이면 자 180도 돌리고 왼쪽 보고 오토바이 확인 좌우 살피고 그 다음에 살짝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 180도 돌리는 걸 천천히 돌려 볼게요. 예.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끝으로 그냥 갈게요. 2속도로 갈 겁니다. 가면서 핸들을 천천히 돌려 볼게요. 자 오른쪽 안 보이면 자 오른쪽이 안 보입니다. 이제 천천히 돌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이쪽으로 그죠? 많이 넘어가는 거 보셨죠? 그래서 빨리 180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핸들 돌리는 타이밍도 제가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그죠? 자 빨리 꺾습니다. 빨리 꺾는다고 해서 부딪히진 않아요 절대로. 자 타이밍만 정확히 맞으면 자 오른쪽 보고 90도 자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자 이렇게 필요한 만큼 아셨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180도 빨리 꺾어 볼게요. 아주 빠르게 꺾어 보겠습니다. 속도는 줄여야 됩니다. 내리막입니다. 내리막은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살짝 씁니다. 쓰면서 슬로잉. 자, 안 보이면 180도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빨리 꺾었죠 그죠? 다시 우측 깜빡이. 여기는 오르막이니까 엑셀만 때도 속도가 줄고 적신호니까 일시 정지했다 갑니다. 자, 일시 정지 스탑. 좌우 안전 확인 브레이크 떼고 자 오른쪽 아직 돌리면 안 되죠. 오면서 180도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좌우 거울 왼쪽 한번 더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차선 기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회전 연습을 하면 좋은데요. 자 차가 많은 곳이나 복잡한 데서는 이 연습을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공단 지역이고 토요일 날은 출근들을 거의 안 하세요. 그래서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핸들 돌릴 때 잘 보셔야 될 게 자, 핸들을 돌릴 때 크로스법을 쓰느냐, 논크로스를 쓰느냐, 요 문제가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자, 180도 돌릴 때 요렇게 크로스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내려와서 이렇게 자 보시면 내려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크로스바가 편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두 경우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논크로스법은 핸들 타이밍 돌리는 타이밍이 약간 느려요. 초보분들이 쓰시기에. 그래서 반바퀴 돌리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정지했다 가는 거니까 자 오른쪽 보시고 자 안 보이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좀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죠. 대신에 이 논크로스 쓰시는 분들은 속도를 더 다운 시키시는 게 낫겠죠. 속도가 빠르면 차가 돌리는 도중에 넘어가 버려요. 다시 한번 논크로스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논크로스 법.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논크로스는 더 충분히 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좌우 살피고. 그래서 이 논크로스법보다는 전 크로스법을 추천해 드리는데, 자, 크로스법을 처음부터 잘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연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거, 공터에서 크로스법을 많이 연습하십시오. 이번에는 크로스법으로, 자, 일시정지 했다가 이렇게 또 불법 중차 있으면 90도가 좋겠죠, 그죠? 자, 오른쪽 보고, 자 90도, 그죠? 좌우 살피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도로는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무지금 180도가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이 상황 판단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에 크로스포로 180도 한번 멈췄다 가는 거 잊지 마시고 좌우 살피고. 자, X를 살짝 RPM 1200에서 1500, 400까지 이렇게. 방금 보셨죠? 이렇게 크로스법으로 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다라는 거. 예. 자, 이렇게 우회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베스트 드라이브가 되는 그날까지, 예,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회전 영상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리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